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셰프입니다. 얘는 아웃캐스트입니다. 아웃캐스트. 자, 서버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로 자이로겠습니다. 자이로. 자이로가 혼자 움직여요. 자이로. 보세요. 자, 여기 시원하게 팬까지 돌아가고 있네요. 자, 자이로가 서버 혼자 돌아가요. 혼자. 주동기는 여기 있는데 서버가 혼자 돌아가요. 오, 바로 이게 자이로 시스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있습니다. 너무나 빨라서 있습니다. 우리 팬. 팬도 보통 30이나 35인데 얘는 40이에요. 시원하게 아니라 완전히 시원한데 밑에 바람 넣으면 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습니다. 자, 변속기 쪽도 그렇고요. 팬이 달려있는데요. 자, 서버 방수 힘 좋고요. 변속기 튼튼하고 왕 힘 좋습니다. 모터 잡아 돌리죠. 차를 잡아 돌리는데 모터인데 정말 좋습니다. 피니언도 넉넉하게 피니언 높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 피니언도 한 20D 이상 높이면요 속도가 90에서 100km까지도 가능한 제품도 있고요. 쇼기 와우 그쵸. 서스함도 신형이고요. 자, 밑에 하부샷시도 보면 하부샷시도 신형입니다. 자, 하부샷시도 신형 하부샷시에요. 자, 이게 바로 일반 차량이 아닌 일반적인 보시면 EXB라고 되어 있죠. EXB 빨간색 옵션 달려 있죠. 자, 일반 알루미늄이라 707호 옵션이 달려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은 제품이죠. 자, 튼튼하기도 하고요. 자, 살짝 찍어서 살짝 당겨 볼게요. 자, 서브로 또. 아, 빠르죠? 자, 당겨 볼게요. 오, 브레이크 잘 잡혀요. 오, 브레이크 바로 브레이크 잡히죠. 자, 이거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다 LED 살짝 했으니까요. 밤에 굴리기 딱 좋을 거예요. 자, CF에서 구매할 때는 이렇게 야간 LED도 살짝 달아드리니까요. 이렇게 서비스도 받으시고, 자, 대님께서 또 원하시는 제품 옵션을 다 장착해드리니까요. 자, 4.15까지 되는 차량으로 한 우리 아웃캐스트, 노토리우스보다 조금 한 단계 위죠. 예, 살짝 한 단계 위입니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슐레프고요. 차량은 아웃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